네, 지하철에서 첼로 연주 중인 남성에게 한 여성이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남성의 뒤통수를 세게 내려치는데요. 심지어 맨손도 아닙니다. 금속 텀블러로 남성의 뒤통수를 박격을 한 건데요. 자, 저 남성 머리를 감싸주고 뒤통수로 하죠. 하지만 여성은 뻔뻔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저는 돈 주러 온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진짜 저 남성 벼랑간 뜬금없는 습격에 이 남성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 이런 폭행 사건이 처음도 아니어서 마음이 더 좋지 않았다는데요. 사실 의대생인 이 남성 일종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하철 공연을 종종 해왔다고 합니다. 출퇴근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멋진 공연을 선보였고 사람들의 반응 역시 좋았는데요. 이번 일로 이 남성 연주자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이 공연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아니, 경찰 뭐해 경찰? 네, 경찰 역시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연주자 폭행 사고에는 아니랬습니다. 도망친 여성 아직도 잡지 못했고요. 남성이 강경 대응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네요. CCTV에 찍힌 가여성의 얼굴을 공개해 수배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